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고려동료편에 옹심이로 승부하는 구로구 감자 옹심이라는 짬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친절한 사장님 네 분이 운영한 곳으로 견우가 좋아하는 옹심이를 맛볼 수 있어 내심 기대하고 방문한 곳입니다. 20번 전만 해도 이곳을 지날 때 문을 열고 있었는데 다시 와보니 브레이크타임입니다.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업시간을 알아보면 오전 11시 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토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고 일요일엔 영업을 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영업시간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 시간에 방문해 홀에서 먹을 순 없어 포장을 했습니다. 시그니처인 옹심이와 들깨 수제비를 주문할까 하다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들깨 수제비 대신 왕만두를 주문했습니다. 짬뽕도 맛을 보고 싶었는데 메뉴판에 정리를 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 환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어서 그런지 식당 방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맛집에 가는 것도 좋지만 포장을 해서 집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동역 2번 출구에서 116m 되는 곳에 있습니다. 메뉴판에서 짬뽕이 없어진 걸 보니 왠지 상호에서도 빠질 것 같습니다. 단무지와 김치가 기본찬으로 제공됩니다. 직접 만든 김치로 아삭하면서 간을 먹기 좋게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옹심이 1인분을 포장했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먹고 나서 부족하면 여기에 밥을 말아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칼국수는 생면을 주지만 옹심은 직접 떼야 하게 만들어서 포장해 줍니다. 물론 직접 뜨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주문 시 말하면 됩니다. 들깨 베이스의 국물로 고소한 맛과 향을 기보로 하면서 간이 새지 않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담백하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소금 등으로 맛의 변화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들깨라는 재료가 들어가면 기본 이상 하기 마련입니다. 들깨라는 재료의 특성과 맛을 잘 살려서 만들어 먹는 김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먹기 좋은 사이즈라 두세 알 단위로 먹으면 됩니다. 몽글몽글 우동통하면서 말랑말랑한 식감이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조금 담백하다 싶거나 조금 질린다 싶을 때 김치나 단무지 등으로 변화주면 됩니다. 냉동 만두를 포장해 주기에 집에서 쪄서 먹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번거름이 불편한 분이라면 애초에 쪄서 달라고 해도 됩니다. 가격은 개당 1,000원꼴로 부피나 내용물로 볼 때 무난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입 쏘 크기보다는 조금 큰 편이고 피가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 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거나 담백하다 싶어 번호가 필요하면 간장을 살짝 찍으면 됩니다. 추 양파 등이 피 안에 꽉 차게 들어간 고기 만두로 육즙도 알맞게 머금고 있어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하나만으로 특별한 불호가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맛의 개선보다는 새로운 메뉴의 추가나 빼기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